아무 생각 없이 테두리를 따라 그리고 그림자를 그리고 점선을 그리고 있으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꾸 타임랩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꾸 타임랩스는 제가 평소에 했던 데일리 다꾸들을 모아서 거의 편집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보통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다꾸를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구성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다꾸를 보여드리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영상 속에서 사용한 다꾸 용품들, 제품들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품 이름 얘기하다가 영상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해서 다꾸 타임랩스에서는 중요한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다꾸는 총 3가지예요. 어떤 다꾸들인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페이지입니다. 레터가 쓰여있는 게 포인트이고요. 메모지와 마스킹 테이프의 배치도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성해놓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페이지라서 되게 아끼고 아끼다가 다꾸 타임랩스로 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여기는 얼마 전에 유튜브 스트리밍에서 완성했던 페이지인데요. Mood in Life라는 브랜드의 제품으로 꾸민 겁니다. 여기 보면은 땡글이나 별, 하트, 화살표, 그리고 요 마스킹 테이프. 요거 빼고는 다 Mood in Life 제품이에요. 큼지막한 스티커와 메모지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한번 눈여겨봐보세요. 마지막은 아주 따끈따끈한 페이지입니다. 바로 방금 완성한 다꾸이고요. 요거는 요런 짜잘짜잘한 스티커들의 배치, 그리고 포스카 마카의 활용을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글자를 쓰고 노란색으로 커튼을 그렸더니 화면에서는 좀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 은은한 차이가 바로 디테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런 디테일한 부분들 어떻게 채웠는지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다꾸 타임랩스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진한 속지에 밝은 포스카로 영어 문구를 적을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문구 위에 얇고 진한 펜으로 영어 필기체를 흘리듯이 적을 겁니다. 그 다음은 메모지를 붙일 차례인데요. 요즘은 메모지를 예전처럼 막 와구와구 붙이지는 않아요. 한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되게 사용하고, 그외 공간들은 포스카로 낙서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채우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요즘 요 스티커 붙이는 맛에 다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구입한 이 라벨 스티커가 저의 최애템입니다. 저는 집 근처 드림오피스에서 잔뜩 구입을 했는데요. 인터넷에 라벨 스티커라고 검색하시면 원형부터 별 모양, 하트 모양, 화살표 모양 등등 다양한 라벨 스티커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사는 게좀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네요. 늘 그렇듯이 말이에요. 게다가 이 라벨 스티커는 한 세트에 한 10장 정도씩, 개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요즘 인스타 보면은 요런 스타일의 스티커들이 조금씩 조용히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요런 스티커 찾으시는 분들은 동네 문방구 가셔서 라벨 스티커 코너를 한번 뒤져보세요. 꼭 있을 거예요. 동네 문방구에서 요 라벨 스티커 없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티커북에 보관하고 있던 스티커도 뜯어서 메모지 위에 붙였고요. 그리고 라벨 스티커에도 포스카로 얼굴 표정을 그려서 붙였습니다. 요 스티커는 제가 수바코라고만 적어놨는데, 섞여 있어요, 좀. 수바코 것도 있고, 벼란수풍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꾸에서 자주 사용하는 눈동자 스티커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의 제품입니다. 첫 번째 다꾸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습니다. 레터링 그리고 메모지 붙이고 스티커와 마테들로 빈 공간 채우기. 다꾸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자리 잡아 놓은 다음에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또 낙서 같은 것들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듯이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다꾸의 과정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우선 두 번째 다꾸에서 사용한 메모지와 스티커 모든 제품은 다 무드 인 라이프 제품입니다.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무드 인 라이프라고 검색하면 뜨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스타 계정을 함께 적어 놓을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드라의 인스타 계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동안 큰 메모지를 조각냈는데요. 이렇게 기성 제품을 조각내서 내 마음대로 콜라주를 하는 것. 이것도 다쿠의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메모지와 스티커들을 잘라서 내 마음대로 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로 재조립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하자면은 콜라주네요, 콜라주. 특히 이번에 사용한 무드라 제품들은 메모지도 스티커도 크기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나의 욕심껏 예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저에게는 어려운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메모지를 조각내서 붙이는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스티커들을 끼워 넣어서 어떤 앞과 뒤 입체적인 공간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냥 겹치게 붙이는 것과 공간감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앞과 뒤의 거리감이 느껴지도록 붙이는 거는 달라요. 메모지와 스티커를 겹치게 붙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느낌, 뭔가 새로운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공간감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바로 이게 그런 차이를 만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런 요소들, 메모지와 스티커들 사이의 여백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쑥날쑥하게 붙이지 않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붙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꾸를 하냐?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동안 다꾸를 해오면서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 예쁜지 배웠기 때문에, 혼자서 배웠죠. 그랬기 때문에 메모지나 스티커들을 붙일 때, 아 얘네들은 여백을 동일하게 붙여야겠다, 아 얘네들은 이렇게 배치를 해야지 예쁘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찍을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되게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죠. 공간감이 느껴지게 배치를 해라, 뭐 여백을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생각을 하면서 배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아이템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두 번째 다꾸도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라벨 스티커가 빠지지 않고 사용이 되고 있죠. 라벨 스티커 위에 아까는 표정을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다 보면은 작은 공간 공간마다 다 저거를 집어넣고 싶어지는 욕망이 막 들끓기 때문에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해야 한다, 욕심부리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를 좀 달래야 합니다. 작년 한 해 저의 다꾸 과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투머치는 투머치인데 예쁘고 깔끔하게 완성하기. 투머치도 좋지만 정말 꽉 막힌 답답한 느낌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다꾸하다 보니까 최근의 스타일로 좀 변하게 된 것 같아요. 다꾸에 강약, 중강약이 생긴 거죠. 이번 다꾸는 느낌을 확 바ꔔ서 시원하고 탁 트인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메모지도 많이 꺼내지 않고 가로 10, 세로 10cm 소떡매를 꺼냈고요. 그 외에는 색이 밝고 알록달록한 스티커들로 빈 공간을 채울 겁니다. 이번에는 좀 다양한 색깔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색의 톤을 맞추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양한 색을 사용한 다꾸를 완성하는데 정신 사납지 않게 완성을 하고 싶다면 색들의 톤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톤의 사전적인 의미를 검색해봤는데요. 색채의 3속성 중 명도와 채도를 통합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색들을 활용하되 밝기와 채도가 비슷한 톤, 색조의 컬러들을 사용하면은 정신 사납지 않고 깔끔한 통일된 느낌의 다꾸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꾸를 진행하면서 한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될 만한 컬러를 사용하는 거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톤만
색감 잘 맞춰서 사용하면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이질감 없이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톤을 맞추는 작업이 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섞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톤이 안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다른 브랜드의 제품이고 다른 작가님들이 제작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붙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조합이었는데 막상 완성하고 나서 보면은 좀 정신없고 산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이것저것 섞어서 붙였는데 너무 정신없고 산만해 라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결국은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번에는 다양한 컬러의 스티커와 메모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레터링에는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란 속지에 노란색 포스카로 바탕 글씨를 썼고요. 뒤에 커튼 모양도 노란색을 바탕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포스카와 다른 색깔의 시그노 펜으로 테두리를 그려서 굉장히 선명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포스카와 비슷한 색의 펜으로 테두리를 그려서 그냥 글씨를 조금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로만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뒷배경이 약간 허전해 보이는 것 같아서 시그노와 포스카로 약간 낙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작은 디테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귀찮은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테두리를 따라 그리고 그림자를 그리고 점선을 그리고 있으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글자의 그림자와 테두리가 더 잘 보일 거예요. 자, 오늘의 다꾸 타임랩스는 여기서 끝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관련 영상은 여기 오른쪽에 띄워놓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다꾸 연구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